다르고요. 우와, 맛있다. 와, 뭐 비주얼 짱이다. 오늘의 메인 메뉴 병어절임 등장. 가지은 채소와 두툼한 병어살이 푹 조려져 나왔습니다. 이 병어 크기 보여? 어우, 크기가 이렇게 커요. 이게 이만큼 두툼하다는 거예요, 살이. 살이 완전 스테이크 해도 이렇게 잘라야 병어가 으스러지지가 않거든요. 코 뜨면 안 되고. 오래되고 난 운동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정말 나는 싱싱한 맛이 그대로 전달돼요. 그냥 거의 파라고. 어머. 저건 정말 스테이크 수준이에요. 생선 어떤 점이 생물이다 이런 느낌이에요. 다리 넣자마자 생물을 스르르 놓거든요. 뭐 냄새 이런 걸 떠나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퍽퍽해져요. 얼렸다 녹히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고. 자, 병어는 어디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? 가지고 고기에 넣는 거예요. 얼마 만에 한 번씩 봐주세요. 맛있어요. 어떡하면 좋아. 어떡하면 좋아. 맛있다. 그렇다면 병어조림의 양념 맛은 어떨까요? 진하. 보통 이제 간장 좀 많이 써서 좀 이렇게 곰불게 하는 집들이 많은데 여기는 깔끔하고 너무 이렇게 진하게 붙지 않는 대신에 좀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달지도 않고. 이 무가 무 아주 생선조림의 대만. 생선조림은 저렇게 빨갛게 고춧가루 풀어가지고. 예. 아 근데 진짜 특이하다. 고사리 와 맛있을 것 같아요. 남도식으로 고사리가 들어가 있는데요. 고사리 정말 맛있거든요. 그렇게 씹는 또 식감도 좋고. 네. 건져 먹는 재미도 있고. 이런 생선류가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든요. 단백질은 풍부해도. 근데 이런 걸 넣어서 식이섬유를 보충해주는 환상적 궁합이고. 뭐 이거 하나 갖고 영양 보충 웬만한 거 다 들어가. 어, 맛있다, 맛있다. 이걸 딱 보면서 쓱쓱. 아유, 와, 저거죠. 저기다 무도 좀 으깨고. 감자. 병 올려서. 조림 잘못 먹으면 되게 달아요. 맛집도 많은데 이 집은 달달 않아가지고 맵지도 않고. 네, 적당해요. 매운 정도가. 양념이 별로 안 과해도 이거 생선살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. 생선조림 오늘 너무 먹고 싶은데요. 양념은 범벅된 그런 생선조림이 아니라 병어 맛 제대로 잘 살려낸 맛있는 깔끔한 맛. 반찬들도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이 병어조림을 더 돋보이게 해줬던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양념이 달거나 짜지 않고 병어 특유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